오늘 의대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주 걸쳐서 이제 성교의 깊은 누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교를 해야 한다는 라 것을 막연히 알고 있지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깊은 그림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교 현장을 위해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갈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원네스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오늘 이제 5.18이라고 부르는 날이지요. 어, 우리가 우리 뭐 학교에서도 배우기도 했고, 어, 저도 인터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1980년대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저도 학교에서 그냥 배웠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사건과 관련된 영화였거든요. 그다음부터 그 5.18이라는 그이 사건이 저에게 딱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일어난 그곳은 이 날을 아주 뜻깊게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할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저는 이제 보지 못했지만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문화라는 걸 통해 기독교 문화를 남기고 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잘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여기에 있는줄 믿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날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성교의 날,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로르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내가 누구였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라고 들었습니까? 남은자이다. 남은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을 이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한번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줄 수도 없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듣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걸 앞서서 이거를 계속 찾기 바쁜데 그 전에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던 사람이었다 그때 내 신분은 그랬다 난 그렇게 여기고 난 그것만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에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생명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다윗이 실수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완성되었을 때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잘못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커다란 집에 살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언젠간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은 나에게 잘못될 수도 있는 나를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최고로 잘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셔야 되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현장 가운데서 제대로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남은 자인 것을 깨닫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제목이 제자 도입니다. 이제 쉽게 풀면 이제 제자의 길이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길을 또벅또벅잘 걸어가고 있는 줄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나의 갈길 다가도록.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언약의 여정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뭐 뭐 그냥 사람면 되는 것이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위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달려간다. 정말로 그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현하기를 우리는 달려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장의 여정을 두벅두벅 걸어간다, 묵묵하게 걸어간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언약의 발걸음이 제대로 남겨져 우리의 후대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언약의 발자취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장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많은 사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만사 형통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이 믿음과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라고 볼수 있는 우리의 후대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역의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수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수술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면을 드렸죠. 어, 정말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께서 어, 뭐 시간 뺏고 이거 돈 뺏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감이 덮쳐왔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이때 우리에게 역사에 일어난다. 정말로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이유와 확실한 목적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복음 이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표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상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주신,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강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우리에게 폭포소같이 은혜로 쏟아질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를 한주한주 한주 이렇게 잘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237 살릴 남은자로 불러신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그 은혜를 우리가 현장 가운데 전해야 되는 우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메시지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 교육자 소년회 때이 메시지를 듣고 어노무나도 감격하고 가슴이 벅차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메시지를듣고 현장에 왔더니 현장의 성도님들이이 메시지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삶을살고 있는 것을 조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제자입니까? 무슨 현장입니까? 지금 내삶이 너무 어렵고힘들고이렇게이야기하시는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강단 메시지도 뭘들었이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이 메시지가 이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메시지 흐름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어, 인도받도록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 힘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가 되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의 삶,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삶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생, 행복한 삶인 것을 믿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정말로 현장을 바꿔가는 그런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하겠고요.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비전이 정말로 허황된 것이 아니라 237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꿈이 우리에게 꾸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정말로 저도 이번에 가정에 달해서 많은 이제 가정을 위해서 할애해야 될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유언지를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비싼 입장료를 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제 마음을 좀 안타깝게, 했던, 안타깝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이제 아주 화려하게 꿈과 희망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타로 집이 곳곳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타로였으면 뭐, 뭐 거들 떠도안 보고 그랬을 텐데 많은 청소년들과 이 젊은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돈을 주고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3천 원, 5천 원 주고 자기의 인생을 3천 5천 원 내고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참 이곳에 와서 그냥 재미있게 놀다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보여주실까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화려하게 꾸며진 그곳에서 너무나 재미있게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보여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히 내려, 보여지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축복하는 삶이 아닌가 라는 것에 있어서 메시지를 붙잡게 되었고 정말로 그렇게 가던 그렇게 재미있게 놀러와서 거기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 결국에는 우리의 노방 전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만나시게 된다면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수있다는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요.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더욱 더 확실하게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달라진 것들입니다. 볼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우리에게 현장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에는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화려하게 했던, 생각했던 것들이 어, 세상 것들이라면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해야 될 것들 나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복음 전도 성교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과 행동들이 달라지고 있고 그들의 삶이 제자의 길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언약의 여정을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나침판 역할을 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 어, 말씀 이십 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어, 천국 시민권에 대한 이 일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지요. 그가 누렸던 복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누렸던 복음입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천국을 직접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말로 이렇게 적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저이 내가 얼른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사명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 소망이 그냥 천국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천국 비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적고 마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이 생명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